네, 안녕하십니까. 농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안동데일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데일리는 4.15 총선 이전부터 부정선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취재해 왔습니다. 특별히 국제선거 전문가의 부정선거 진단 방법에 따라 자문을 받아왔으며 부정선거 세력들의 거악에 맞서 과학적이고 법률적 효력이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 왔습니다. 선거의 자유방해죄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말도 안 되는 고소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대해 2021년 12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처음으로 승소를 하였습니다.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가 있었으나 2022년 10월에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11월에는 검찰의 항고심 포기로 무죄가 정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 내부 불순 세력의 반민주적인 불법 디지털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음을 현재까지 국제선거 전문가의 국제적 사례 연구와 치밀함으로 어려운 요건임에도 이미 망해버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힘겹게 취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선거 전문가와 안동데일리의 끝없는 헌신과 투지에 비해 국민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소중한 후원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4.15 총선의 진상규명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인터넷 신문 구독자 여러분, 거짓은 절대로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순리를 이 땅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넓은 길보다는 좁은 좁지만 올바른 길을 걸어갑시다.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굳은 믿음으로 허상을 물리치고 진리를 보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악의 세력에 굴종당하느냐 아니면 악의 세력을 퇴치하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만이 이 나라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시기를 우리들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선봉해서 밝히고 있는 안동데일리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독자 여러분들 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애국심의 표현으로 정성을 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시일반 여러분들의 작은 후원금이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하고 큰 사회 문제인 부정선거 진상 규명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안동데일리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대부분의 기사나 유튜브 영상들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기사들로 굵직하고 확인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부정선거의 정확한 진단 방법에 입각해 연구하고 실제로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만들어낸 다른 어느 매체에서도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문가들께 감사의 인사말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취재에 협조해 주신 많은 공무원들과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말을 전해드립니다. 안동데일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반국가 세력과 반민주 세력을 대한민국 법정에 세우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국제선거 전문가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일들을 거침없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거 전문가는 한국에는 부정선거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인정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에 따라 국민들이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쉽게 어두운 부정선거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사나 영상을 통해 많은 과학적 증거들과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들의 호응이 너무 없어 힘이 들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안동데일리가 부정선거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안동데일리는 국제선거 전문가의 자문 없이 부정선거의 진상 규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것입니다.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익명성의 원칙과 비밀선거의 원칙을 무력화시킨 일련의 막가파식의 불법 선거제도의 운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승자박되는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진실이 규명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명백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부당행위가 발견되었습니다. 절대로 생성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 해석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쿠데타입니다. 이 자체가 자유민주국가 선거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국악한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선거였던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41조, 헌법 제67조,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이미 성립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들의 잘못을 지금이라도 시인하고 오는 4월 5일 재보궐선거부터 불법 프로그램을 파쇄하고 선거 제도를 개선하여 투표자들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비밀선거의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밀선거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유권자들이 선거를 불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비밀선거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이를 국민에게 상세하고도 투명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부터는 국민들의 대대적인 선거에 대한 보이콧이 시작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투표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분명히 선거가 있었습니다.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습니다. 현재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주권의 보장이 아닙니까? 민주적 절차에 의한 투표를 모든 국민이 원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길 바랍니다. 선거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끝으로 국제선거 전문가의 특별한 자문을 통해서 부정선거의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치는 안동데일리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후원과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데일리가 여기서 취재를 스톱하게 되면 어디서 부정선거에 대한 고급 정보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